엄청 묵직해. 야 나이트가 진짜 예술이구만.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또 영광에 대해서 사이버 포뮬러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올해 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제품이죠. 바로 메가하우스 콜라보 3.0에서 나온 하이스펙 시리즈 아스라다 GSX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끈따끈. 아우 뜨거. 아우 뜨거 따끈따끈해. 너무나 예쁜 박스와 아트와 함께 네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하이스펙 시리즈는 이제 벌써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슈퍼 아스라다, 그 다음에 올거, 그 다음 다음에 슈퍼 아스라다 AKF-1 이렇게 나왔었고 근본 아스라다 GSX가 나옵니다. 사실 이 기체 자체가 뭐 그렇게 매력적이었진 않았어요. 좀 유치한 만화 시절에 나왔던 기체여서 물론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슈퍼 아스라다부터 이 아스라다를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3.0와 이제 콜라보하면서 뭐 엄청나게 네, 발전된 형태의 하이스펙 시리즈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또한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는 뭐 30만원 중후반대였다면 이 친구는 이제 40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갑니다. 라이트 기믹 플러스 뭐 피규어도 들어있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완전 묵직한 합금 덩어리라고 하니까 이 가격 상승이 합리적인지 그것까지도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뭐 아스라다, 영광의 레이서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은 네 제가 엄청나게 썰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이상훈 사이버 포뮬러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아마 다 나오실 거예요. 일단 뭐 요거부터 뭐 정주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추천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박스 아트부터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를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한 10채 정도를 갖다 놓을 생각입니다. 뭐 10채를 뭐 전시해 놓는 게 아니고 그 아스라다랑 지금 오우거랑 이런 친구들이 다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놓쳐가지고 뒤에 이걸 막 사시려고 할 때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채를 공수를 미리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시면은 정가에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요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훈아 진짜 정말 장사꾼이 아니 정말 잘한다. 팬들을 위해서. 자, 아무튼 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 추억의 그 아스라다의 모습을 위에서 요렇게 내리 찍었고요. 30주년, 네, 사이버 포뮬러. 뒤쪽에 보시면은 실제 차량, 네, 내부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 멋있다. 위에서 약간 설계도처럼, 네, 아스라다 GSX의 윗부분을 요렇게 찍어 놨고요. 아래는, 요렇게. 자, 수고의 네, 뭐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현기증 나시죠? 나도 너무... 아, 그렇습니다. 설명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요거 형님 중고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주문해놓은 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양산 샘플을 제가 미리 조금 하루라도 빨리 찍어서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보여드리려고 좀 빌려왔어요. 3.0 총판 우리 이글로토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상부상조 하는 거지. 나도 좀 빨리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수를 빨아. 일단은 뭐 오픈들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건전지로 라이트 기믹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좋은 거는 카자미 아야토를 태울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자, 1층 구성, 2층 구성. 와, 베이스가 서킷이네. 와, 원래 기존의 하이스펙 시리즈도 밑에 베이스는 그냥 판때기거든요. 네, 그냥 네이밍만 되어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약간 키보드 느낌이에요. 키보드. 어? 버튼이 왜 되지? 이 서킷 여기 밖에 있는 여기 하나, 둘, 요 세 개는 버튼입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결합을 해서 라이트를 들어오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건전지를 네,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 온, 오프를 할 수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본체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 묵직해. 와, 야. 일단은 본체에 날개 결합 정도만 해주면 바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아스라다 GSX는 차체 변형이 크게 없고 뭐 부스터라고 해봤자 여기 뒤에 있는 요 엔진 같은 거 요거만 탁 올라오고 얘만 이렇게 딱 폴딩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형 시스템은 없는 것 같고요. 카자미 하야토도 손 파츠가 하나 더 들었네요. 디테일한 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도장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너무 네, 깔끔합니다. 너무 예쁘고요. 사이드에 이런 바퀴들도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이런 부분들 프린팅들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진짜 잘 빠졌고요. 너무 예쁩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리파인돼서 그렇죠? 램프 자체도 좀 더 날렵하게 좀 설계가 된 것 같고요. 마크 위에 가넘버 30 수고 네, 이런 팀 이름도 들어가 있고 여기 위를 약간 회색으로 좀 처리를 해줬네요. 파란색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이런 데가 진짜 예술입니다. 여기 엔진 네, 안쪽에 이런 피스톤들 네, 이런 부분들 진짜 디테일하고 이게 가장 저는 궁금했던 게 무게예요. 합금이 들어있다 하니 기존에 네, 아스라다들 뭐 오우거랑 뭐 비교가 되는지 무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최근에 나왔었던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을 한번 제가 일단 올려볼게요. 더블원은 346g 오우거는 좀 무겁거든요. 오우거 한번 볼까요? 오우거는 474g 슈퍼 아스라다도 해볼게요. 393g. 그러니까 지금 오우거가 473g으로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라다 GSX 딱 들어도 좀 무거워 보이거든요. 좀 가볍다고 생각했던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이 346g인데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엄청나게 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 리뷰하면서도 플라스틱인 느낌이 좀 막 강했는데 이 친구는 들었을 때에 굉장히 묵직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에 나왔던 하이스펙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묵직하다라는 것을 네, 저울로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좀 흠을 잡자면 이건 좀 리파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아스라다 GSX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되게 멋있어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완전 그런 오리지널 형태는 아니다라고 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해치 오픈이나 이런 것들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원래 평소에 서킷 모드 때는 이렇게 날개를 접고 달리다가 네, 부스터 온을 하면 날개를 올리고 부스터를 딱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날개를 펼치고 달려야 이렇게 다운포스가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거 설마 이것도 열리나? 주유구도? 열리네. 주유구가 아니었네요. 이게 보니까 안에는 팬이네, 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주유구도 열리고 주유구처럼 생긴 동그란 원형이 열리는데 안에 팬이 들어가 있다. 아, 진짜 팬이에요. 팬 되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 외에도 가동 포인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고 이런 식으로 걸림도 내부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문 열면 여기 지금 안전벨트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 안전벨트들도 두 개 정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안전벨트를 카자미 하야토와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메고 있는 모습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네, 엑셀 브레이크도 다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네, 여기 스티어링 휠 보이시고 기어봉도 클래식하죠. 그리고 조수석에 이런 컴퓨터? 조수석의 계기판은 고정이고 뭐 어차피 뭐 조수석에 잘 안 타긴 하죠. 근데 영광에 대해서 초창기 보면 옆에 막 사람도 태우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미션 해결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스라다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요 아스라다가 그죠? 초창기 모델 아스라다 바퀴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본네트는 안 열리나? 본네트? 앞에 본네트는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카자미 하야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대 이상이다. 꽤나 퀄리티 좋습니다. 도색 퀄리티 좋아요. 보시면은 뒤에 네, 이 수고 마크 유니콘 마크 딱 되어 있고 관절도 발목은 안 움직이는데 고관절이랑 슬관절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딱 되어 있고 주관절은 안 움직이는데 또 경관절은 움직여서 네, 이렇게 운전대를 잡을 수가 있고 고개도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움직여집니다. 허리는 따로 움직여지진 않아요. 통이에요. 가동이 다 되는 네, 피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마스크 자체가 벗겨져서 카자미 하야토의 네,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애들은 다 못 태우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여기에 태울 수가 있다. 와, 되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뚜껑이랑 문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탑승해 있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요거 이제 닫아주면서 안쪽에서 그죠? 보이는 모습도 이런 식으로 옆에서 그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 이 물건입니다. 예, 너무 좋네요. 아, 씨. 이 메탈릭 도색 자체가 진짜 예술이에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메가하우스보다는 3.0에서 굉장히 이런 도색 이런 거 잘 뽑아내거든요. 콜라보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도 되지만 사실 요거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건전지를 또 넣어서 얘를 또 들어주고 온오프를 이제 자체로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베이스에다가 이 AAA 건전지를 3개를 넣고 그냥 결합시켜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슈퍼아스라다도 지금 이 3.0랑 콜라보한 게 아마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또 얼만큼 또 더 예쁘게 잘 나올지 또 기대가 되고요. 결합해 보겠습니다. 결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일자가 딱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일자 맞춰줘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전원하듯이 넣어주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버튼이에요. 세 개의 버튼. 그래서 요 지금 첫 번째 버튼 눌러주면 앞에 또 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눌러주면 비상 깜빡이. 아하.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꺼지는 거예요. 서서히 네, 이렇게 꺼집니다. 자, 문을 왜 열고 있느냐. 두 번째 걸 눌러주면 아, 안에 보이십니까? 엄청납니다. 아스라다부터 해서 이런 계기판에 불이 다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깜빡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라다도 불이 저쪽에 보이시나요? 깜빡깜빡합니다. 그렇죠? 부스터 뭐 임계점까지 가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속도계가 지금 높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불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깜빡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버튼은 무엇이냐? 여기를 눌러주면 부스터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라이트업이 됐다가 한 번 더 눌러주면 요거도 켜졌다, 꺼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서 불을 세 개 다 켜주면 뒤에도 불이 네, 깜빡이까지 넣어줬고 깜빡깜빡 하는 부분들 다 보이고 안쪽에 네, 컨트롤 패널에도 불이 들어오고 앞에도 비상 깜빡이. 너무 멋있죠? 와, 진짜 라이트가 진짜 예술이구만. 앞에 거 다 안 사셨어도 만족도는 진짜 너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의 수집 철학은 앞에 거 다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만약에 한 채 지금 너무 뭐 프리미엄 붙은 거 말고 가시려면은 얘는 진짜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 이거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니까 꼭 장사꾼 같은데 네, 너무 좋아요. 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기체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얘가 이제 그냥 서킷 모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스터 모드 변형이 돼 있는 게 조금 더 있으면 얘도 한 두 채 갖다 놓고 욕심에 뭐 조금 전시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리어 윙이나 부스터 요거 올라가고 내려가고 외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애기 때문에 뭐 한 채만 있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친구를 앞에 나왔던 하이스펙 시리즈랑 한번 싹 같이 이렇게 놓고 한번 전시해 볼게요. 와, 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다. 이 행복을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만화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 기체들 네, 이렇게 좀 1대 18 스케일로 보여드리는데 너무 뿌듯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 아스라다 GSX가 좀 튀긴 해요. 이게 진짜 만화 그 원형 느낌을 그대로 많이 잘 살린 녀석이라면 얘는 확실히 리파인 됐다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랑 같이 놓고 보기에는 조금 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세련된 진짜 그 사이버 포뮬러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머신인 것 같아요. 라이트까지 들어오니까 와, 이거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고요.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도색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아서 확실히 색감 차이가 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사이버 포뮬러 머신들은 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실물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스라다 GSX는 네, 제가 많이는 못 준비했고 10채는 네, 정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